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쉬스퀘어 2A100 제작 영상 2편입니다. 아직 제작 영상 1편을 보지 못했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제작 영상 1편부터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6번 가죽끈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으로 지퍼고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6번 가죽끈을 5번 가죽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하고 가죽끈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쪽 가죽끈을 오른쪽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끈이 꼬이지 않게 해서 가죽 겉면으로 위로 보이도록 잘 놓아주고 가죽끈의 길이를 반으로 맞추어 줍니다. 다음은 왼쪽 가죽끈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사선 아래 구멍으로 통과해 줍니다. 끈이 꼬이지 않게 매번 정리하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안쪽 면에서는 가죽끈이 평행이 되도록 놓아주고 반대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X자 모양으로 교차해줍니다. 오른쪽 가죽끈을 왼쪽 가죽끈이 올라온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끈이 힘이 없어서 구멍에 넣기가 힘들다면 별매 중인 레이스 바늘을 이용해 보세요. 좀 더 편하게 가죽끈을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안쪽 면에서 가죽끈이 평행이 되도록 하고 반대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온 가죽끈은 다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교차해서 X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왼쪽 가죽끈을 사선 아래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안쪽 면에서 일자가 되도록 하고 반대편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오른쪽 가죽끈은 왼쪽 가죽끈이 올라온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가죽끈이 헐겁다면 조금씩 당겨서 가죽끈이 느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쪽 면에서 평행하게 해서 반대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한 겹을 다시 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감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안쪽 면에 가죽끈이 붙는 부분에 순간접착제를 얇게 발라줍니다. 6번 가죽끈의 한쪽 면을 먼저 붙여주고 남은 가죽끈은 촉가위로 잘라줍니다. 남은 가죽끈도 순간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옆부분도 발라서 붙이고 평행하게 붙는 부분도 순간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옆부분과 가죽끈 위에 순간접착제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가죽끈이 잘 붙도록 붙여주고 남은 가죽끈은 촉가위로 잘라줍니다. 접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르고 손으로 눌러서 가죽끈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가죽 겉면에서도 꾹꾹 눌러서 순간접착제가 잘 붙도록 해주세요. 5번 가죽 지퍼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방의 지퍼 슬라이더에 지퍼고리를 연결해 줄 겁니다. 지퍼고리의 D링 부분을 지퍼 슬라이더의 아래 부분으로 밀어서 넣으면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퍼를 닫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방끈의 개고리를 가방 양쪽 면 D링에 연결하면 됩니다. 개고리를 벌려 D링에 연결해 주세요. 반대쪽 개고리도 D링에 연결하면 메쉬 스페어 투웨이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